스위스 사람은 시간을 만들고 프랑스 사람은 시간을 간직하고 이탈리아 사람은 시간을 원하고 미국 사람은 시간은 돈이다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인도 사람에게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영화 비트 더 데블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피터 로우는 시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좀 아시죠? 아, 시간이 없어서. 교회 헌신 좀 하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 좀 하시죠. 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간 없어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없어가 생각과 말 속에 나타납니다. 생각에서 아, 바빠. 시간이 없어. 시간. 또 말도 그렇게 표현해요. 시간이 없다고. 태도에서 드러났죠. 여러분, 시계를 통해서 알리는 시간은 세계 어떤 민족한테도 똑같아요. 1시부터 12시까지. 그런데 느낌은 다 달라요. 나라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는 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리면 속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투덜거립니다. 또 짜증을 내고 신경질 부립니다. 그러다 안 되면 아주 괴팍스러운 행동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얻기 어려운 것이 시기이고 놓치기 쉬운 것이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얻기 어려운 게 시기, 그 시기를 얻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가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둘 때가 시기라는 거죠.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 말지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망설이다 기회 놓쳐버리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시기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기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 바로 봉사할 때고,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고,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현재 시사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이 내가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할 때며, 오늘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할 때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사라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사.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잠깐 빗겨나서 잃은 것을 찾자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우리는 코로나 2년 동안 잃은 게 참 많습니다. 잃은 거. 잃은 거 찾는다는 건 내 것이었는데 지금 내 곁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또 내가 마땅히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잃은 걸 찾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잃은 걸. 그래서 이쯤 돼서 이제 우리는 예배도 찾아야 되겠고, 봉사도 찾아야 되겠고, 감사도 찾아야 되겠고, 기쁨도 찾아야 되겠고, 헌신도 찾아야 되겠고,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건강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했었는데
그 건강이 사라졌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내 곁을 떠났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이것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의 비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못지않게 소수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별거 아니에요. 10개 가운데 하나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한 놈, 불효막심한 놈, 별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바로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드라크마 한 입을 찾고 집 나간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찾으신 후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 찾아본 경험이 있죠? 막 온 뒤집고 그냥 찾아보다가 안 나오면 막 마음이 서운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찾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한참 전에 우리 성도들과 동유럽을 자동차 투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 미넨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체코로 건너가는데 그때까지만 해서 선교사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아주 몹시 피곤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휴게소에서 쉬어가지고, 휴게소에도 그냥 야외입니다. 우리 놀이터처럼 거기서 저녁을 간단히 먹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했었다고 어깨 주물러주고 이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체코로 제가 운전을 하고 넘어가는데, 국경을 넘어서 한참 달리는데 뒤에서 뭐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금목걸이가 없어졌대요. 아, 그래? 그러면 차 돌릴까? 그랬더니 아, 아니라고,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어두워지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걸이에 사연이 있어요. 자기 와이프가 근근히 모아가지고 무슨 뭐 결혼 몇 주년 기념으로 사준 목걸이래요. 그래서 차를 제가 주유하고 주유해서 돌렸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우리 있던 자리를 막 수색을 했습니다. 막 풀숲도 뒤지고 막 이래가지고 목걸이를 찾았어요. 여기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와 그랬어요. 모두 함성을 지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반가워서. 그런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웬 경찰이 와가지고 패스워드 내느라고 그래요. 내 선교사가, 야, 네가 누군데 패스워드를 달라고 그러냐? 그래, 나 경찰이다. 야, 유럽에는 가짜 경찰이 하도 많아도 못 믿겠다 그래요. 그래, 경광등을 다른 차도 아니에요. 그냥 승용차예요. 그러더니 우리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차 문을 열더니만 이거 보라고, 권총도 있지, 수갑도 있지, 나 경찰 맞아.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해서 패스워드 신분 확인하고 지난 적이 있었어요. 잃었던 거 찾았을 때의 기쁨,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것을 얻었던 감사와 감격이 코로나 2년 동안 다
흐지부지해 버렸고 그 감격 다 사라져 버렸고 그 기쁨 다 없어져 버렸고 주님 앞에 예배했던 감동도 다 없어졌고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시간도 잃어버렸고 은혜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고 예배도 까먹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에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는데요, 길잃은 한 마리 양,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또 기민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양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 1인을 피해서 맹수를 피해서 저항하거나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이에요. 양이 얼마나 온순한지 제가 한번 몽골 가가지고 음식점에 갔는데 직접 양 잡는 걸 봤어요. 양을 저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매, 매,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잡으려고 딱 고삐를 잡는 순간부터 가만히 있어요. 참 신기합디다. 그러고서 발랑 눕혀놓더라고요. 네 발을 하늘을 보고 그러고서 배를 칼로 갈라요. 그리고 뱃속으로 손을 넣어서 목 속으로 해서 목줄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한마디도 울질 않아요. 이야, 왜 성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왜 그 많은 짐승 가운데 양을 비유했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순종의 대명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양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죽더라고요.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염소는 괴팍해요. 그래서 이 염소, 예수님께서 이제 끝날에는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다 천국 가고 왼편에 염소는 지옥 갈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염소는요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앞에 세우고 가면 조그마한 헌덕에서만 막 기어올라 다니고 난리. 그리고 앞에서 주인이 끌어마서 죽으라고 버텨. 양 네 마리 가지고 이러면서 질질질 목을 끌려가도 안 가요. 이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집 센 사람, 이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파워풀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세요, 회복하세요 이러고 외쳐도 들은 둥만, 그 염소 같은 인간이야. 염소 같은 인간. 양 같은 성도들은 고분고분해요. 지난주일도 여러분 저녁 예배 다 오셔서 훈련하십시오. 너무너무 귀한 말씀드립니다. 막 그랬더니 막 안 들어오는데, 뭐, 그러더만 그런 거고, 뭐, 말만 많은 거지. 이거 다 염소 같은 곤주가 있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이거. 말 안 들어요, 아주.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근데 양은 온순해. 이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발견한 만큼 민첩하지도 못하고 자기 길을 찾는 지혜도 없어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선두양만 쫓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선두양에다 방울 달고 선두양만 몰면 나머지 양들은 그냥 꽁무니 보고 그냥 가. 꽁무니. 뭐 좌우 두리번거릴 것도 없어. 앞만 보고 가. 그래서요,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 권사라고 하는 이 중직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선두로 잘 가야 나머지 양들이 고분고분하고 꽁무니만 오달랑졸랑졸랑 가는데, 이 선두양이 그냥 뭣도 모르고 막 낭 떨어지고 떨어지면 이것들도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야. 죽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순진한 게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무리에서 이탈되고 우리에서 떠난 이 한 마리 양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무리해서 이탈한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추면서 무리해서 이탈한 목자의 제도권을 벗어난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험해요. 위험천만해요. 위험천만해.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아 나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가시던 불을 헤치고 지금 어딘가 은신하고 애타게 목자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지금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어디 가서 은둔하고 은신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속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우리 안으로 잡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안으로 여기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속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 통해서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가지고. 예수님께서 각고의 노력 속에 결국 잃은 양을 만나죠. 그 잃은 양 어깨에다 메고 오면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푼다. 함께 기뻐한다. 어쩌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서 5장 20절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죄인들은 미혹된 길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미혹 속에 넘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 개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한 세트가 열 개였어요. 그런데 한 개의 드라크마, 이것은 히랍 화폐인 드라크마로서 로마에는 화폐가 데나리온이었는데 같은 가치예요. 그래서 가치로 환산하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드라크마 10립 해봤자 10개라고 그래야 노동자 11치 품삯이에요. 뭐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매우 큰 거예요. 이것은 약혼 예물입니다. 약혼 반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게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 남편 신랑감이 자기 부인감 될 여인에게 선물로 준 게 10개의 드라크마예요. 목걸이처럼 걸고.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잠을 잘 때도 이것을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분칠한다든지 하면 신랑한테 얼마나 칠칠 맞겠어. 아유, 저렇게 칠칠 맞은 여자 저거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깨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신랑한테 이 신뢰가 깨지고 신용이 추락하고. 그러니까 그 가치 환산할 때 이건 지참금으로도 쓰지만은 결혼식 할 때 증표로 보이는 건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드라크마는 연립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한 개라도 빠지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걸 부주의로 관리소홀로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다급했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밤입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었다고 그랬어요. 온 집안을. 온 집안. 등불을 켜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입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들쑤시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노력을 해야 돼. 찾아 나서야 된다. 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비율로는 100대 1이에요. 잃은 양의 비율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100대 1입니다. 때는 낮에서 밤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뀌면서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소홀하고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뭐 이런 사람, 제가 2부 때까지만 해도 여기 자막 처리가 안 돼서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는 은혜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막 그냥 오두방정을 떠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이거 무슨 교회에서 이거 무슨 이런 변이 있느냐고 이러지 말라고. 저게 빠른 노래인데 영어 찬송이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중간에 가지. 괜히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더러 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이거 교회에서 뭐 이런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 거야. 근데 3부 때는 여러분한테 크게 배려해서 2부 때까지는 적어도 내 수준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영어 노래를 이제 다 이해를 했지만,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3부에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 들으라고 자막을 이렇게 했어요. 자막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깨닫는다면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오는 일, 샅샅이 뒤지지 않은 거예요. 샅샅이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거의 지갑을 안 넣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거 튀어나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핸드폰, 또 그렇다고 핸드폰 훔쳐가지 말고 핸드폰 그 커버에다가 신용카드 한 장 꽂고 다녀요. 그냥 신용카드로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갑작스럽게 헌금하는 데 갔을 때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요새는 꽤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만 원짜리 두 장하고 해서 현찰을 몇 장 끼웠어요. 지갑같이 생긴 데다가 여차하면 헌금하려고. 아, 이거 카드 낼 수도 없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카드를 쓰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분실돼서. 여보, 카드 빼갔나? 아니라고. 아유, 나이 먹으니까 또 오리발 잘 내밀어요. 이상한데? 그래도 나 혼자 찾는 거야. 막 양복장에 이 양복 안주머니 저 양복 오른주머니 막 뒤져보는 거야. 어디 있나? 여보, 이상하다, 없는데. 그런데 뭐냐, 지금도 며칠날 못 쓰는데 그 카드 쓴 거 아니었어? 그럼, 아, 그럼 여기 있나? 그거 보면 자기가 갖고 있어. 그렇죠. 예,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남자분들 그냥 그러려니 알고 사세요. 여성도 나이 먹으니까 별 수 없더라고. 나보다 기억력이 딸리는지. 그런데 막 샅샅이 찾잖아요. 저 혼자 막 찾는 거예요. 어디 없다고 그러면 양복장마다 가서 안주머니 겉주머니 막 여기 뒤져보고. 왜? 애타게 찾잖아요. 필요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뿐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 밖에 무리 밖에 이탈된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찾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샅샅이 찾죠. 어제도 우연히 복도에서 우리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멈칫멈칫해요. 장로님, 이 아침에 웬일이세요? 식신을 보세요. 그런데 한쪽에는 가방을 들었어요. 기저귀 가방 같이 생긴 거.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아, 제가요, 수원역전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간을 내서 요일 상관없이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길래 수원역전 광장 가서 전도하려고 전도지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야, 감동이야, 감동이야. 정말 기분 째지는 소리야, 이거. 뭐 바쁘다고, 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은 많지. 일할 시간이 없는 거지, 놀 시간은 많지.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지, 놀 시간은 많지. 빈둥빈둥한 시간은 얼마나 많은데 그래. 여러분 빼놓고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드라크마 하나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진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돼. 샅샅이 뒤져야 돼요.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해요. 이야, 그래. 내가 이제 내 신랑감 볼 면목이 있다. 나에게 선물 준 내 남편 볼, 그런 당당한 면목이 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날려먹고, 신앙 다 팔아먹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창피해서. 그걸 잃었던 걸 회복했을 때의 그 감격, 환희. 여기에 이런 양을 찾은 사람이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나 다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어놓잖아요.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는. 여기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속에 있는 99마리보다 길리는 한 마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은 9개의 드라크마보다 그 잃어버린 하나, 그게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예요. 얼마나 괘씸한 놈이에요. 아버지 간섭이 싫고 잔소리가 싫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 나한테 절반 달라고 그거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허랑망청 다 날려먹고, 그리고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가 돼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제 갈 길로 가겠다고 간 그 아들을 노심초사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그놈이 돌아올까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편리주의에 빠졌지요. 그래서 교회 뭐 이렇게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 거 없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앉았고 인터넷 보고 또 유목사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구미에 맞는 뭐 여기저기 막 들어가서 그냥 들어보고, 아이고 이거 이제 살만하다야, 아이고 이거 참 좋다야, 이거 참 이거 이런 지혜가 있었네, 좀 이러는 판에 지금 간섭이 싫고, 아유 교회 나가면 자꾸 잔소리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자꾸 뭐 봉사 헌신하라고, 아이고 아주 아이고 이 갈렸는데,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살만하다. 살만한 게 아니라 죽을 만한 거예요 지금. 죽을 만한 거예요, 죽을 만한. 아버지의 간섭 밖에 있는 아들을 찾듯이 지금 우리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열심히 찾아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난 당자처럼 지금 성도들은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편리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구속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데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애타는 마음으로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잔치했다는 겁니다. 10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벗은 발로 달려가서
큰 얼 삼고 이놈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진작에 돌아오지 그랬니?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러면서 얼 싸누면서 기뻐서 종들을 시켜서 소를 잡아라. 제일 살찐 소, 제일 좋은 소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얻었다 막 이러면서 감격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런데 중요한 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또 문제였어요. 28절에 들어가서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27절에 대답받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막 잔치를 벌렸어요.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그래요. 29절에서 아버지, 나는 내가 아버지 곁에서 효성스럽게 일했건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갖고도 다 탕진한 놈, 저놈 저 망할 놈, 저 배은망덕하고 불효망심한 놈, 세상에 저놈 왔다고 소를 잡습니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따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적어도 여러분이 수년 동안 명성교회 다녔으면 여러분이 힘으로 쓰세요. 챙겨주려니 하지 말고.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관심 집중해야 돼요. 이제 집을 나갔다 돌아온 것 같은 탕자 같은 무리에서 벗어나서 외롭고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초점과 관심을 둬야지. 자꾸 그렇게 오래 명성교회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알아달라고, 나 좀 줘달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큰아들이 지금 불만이 생겼죠. 요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가 새가족들, 초신자들 카페에 가서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눈길이라도 주고 가까이 하고, 오래 다닌 사람들 뭐야, 뭐 새로 사람 오니까 말이야, 목사님 또 사람 차별하고, 아이고 또 금방 변덕스러워가지고 만변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큰아들이 지금 그런 불만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순종하면서 고분고분하고 지금까지 아버지 일을 도왔는데 세상에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더니만 저놈 저거 동생 저거 저 못된 놈 나쁜 놈 저 고약한 놈 저놈 재산 다 없애고 온 놈 저 망할 놈 괘씸한 놈 나쁜 놈 저놈 하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구슬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면서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이 오면 최고로 환영하고 최고로 우대하고 최고로 영광 돌려주는 그런 풍토가 돼야지. 이 오래 다닌 사람들이 텃세 부리고 뭐 드세고 이러면 교회 꼬라지가 안 돼. 교회 꼬라지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입술을 열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지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열에서 이탈한 양 같은 성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성도, 그리고 세상이 좋다고 나간 탕자 같은 성도들, 이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서 모두가 기뻐하는 11월 셋째 주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됩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꼭 1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1년 전에 홈커밍 대회 해가지고 홈커밍 귀향한다 그런 소리에 돌아온다 소리예요. 그런데 이불 한 채씩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막 끌어올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뭐 이거 코로나 또 방역 강화하는 바람에 폭삭해버렸어요. 내가 원래 선물 잘 안 주는 사람인데 작년 추수감사절부터 주기 시작해가지고 자꾸 버릇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줄까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마땅하질 않아. 입을 또 줘봤대. 뭐 그런 입을 잔뜩 갖다 싸놓은들 뭐하겠어요. 또 달라면 줄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김을 줘야 되겠다. 우리가 일상 반찬에서 먹을 수 있는 김. 그래서 여전도 연합에서 팔기도 했던 김. 아주 뭐 질 좋다고 먹어보고 다 아주 좋아하는 김. 그래가지고 김을 100장 한 톳. 김은 한 톳 하면 100장이에요, 100장. 부부가 오면 200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거나 드세요, 뭐, 가지고. 반찬할 것도 없어요. 뭐. 간단해. 그게 밤에 숟갈 먹기를 뭐 이렇게 복잡해. 어? 그 간장에다가 거기다 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고 부추 좀 쪽쪽 썰어놓고 파, 그 골파 있잖아요. 그것도 쪽쪽쪽쪽 썰어놓고 그래가지고 간장 쭉 찍어서 밥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먹으면 꿀맛이야. 꿀맛.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김 드리려고 먹고들 건강하고 뭐 김 먹으면 머리도 까매진다니까 좀 까매지고 그러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김에 한 맺힌 사람이라 김 반찬이면 최고 반찬이에요. 최고 반찬. 옛날 우리 시들 다 그랬지 뭐 김을 그렇게 풍족하게 먹은 집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래서 제삿날이나 돼야 먹는 거예요. 제삿날. 제사 때가 뭐 한 달에 한 번은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되면 김을 먹는데 김도 이렇게 충분히 주는 게 아니고 제사상에 올렸던 김 잘라가지고 배급을 줘요. 몇 장씩. 아유 너무 감질나지요. 그러면 들기름 발라서 왕소금 해가지고 석쇠에다 이렇게 군 김.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 김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기름 소금 거기다가 밥 비벼먹는 거야. 이게 계란 지금도 맨날 김 줘도 불편이 없어요. 불만이 없고 그냥 김만 주면 밥 다 먹어. 김만 줘. 남편들 반찬 투정하거든. 그 김 11월 셋째 주 그때 받았다가 그냥 그걸로 먹여버려. 그냥 먹에 무슨 반찬 투정이 많냐. 이거 싸서 그냥 밥 몇 숟가락 먹어버리면 되지 막 이러고. 그 생일날이나 대주는데 그냥 아주 그 김 나는 한 맺힌 사람이에요. 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선물은 김 한 톨씩 드린다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때 다 와서 선물 받아가지고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축제일로 해서 이런 거 다시 자꾸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김을 지금 직접 산지에다가 2,500톳을 주문해 놨어요. 2,500개를 그냥 그날 확 풀으려고.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동안 샅샅이 뒤져서 다시 이런 거 찾아야 돼요. 이런 양 찾아와야 돼요. 이런 드라크마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돌아올 때 추수감사원 그 뭐 몇백만 원 낸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가치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에이 목사님 나 같은 게 뭐 그래 너 같은 거야 그럼. 아 그렇게 인정해주고 소중한 존재라고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그냥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아유 목사님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게 그래 너 같은 거야 그럼. 오죽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잃어버린 거 많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낄 즈음에 이제는 우리도 코로나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에베소 교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사랑 아니 코로나 이전에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 감격했던 그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물질 축복해서 돈 때문에 떨어졌고 명예해줬더니 명예 때문에 첫사랑이 떨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고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갔으면 확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래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되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